한국인의 식탁에서 고춧가루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이죠. 요즘은 국산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수입산 고춧가루도 시장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입산 고춧가루 때문에 인천항 세관은 항상 근절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입품을 보관하는 보세 창고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현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인천항 보세 창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 및 식자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국내로 유통시키기 전에 세관 검사를 관할하는 관세청의 업무량 또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 물품 검사가 더욱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물품을 검사하고 계신 거죠? 네, 이곳은 아직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식자재 원산지들을 확인하기 위해 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기된 내용물의 원산지와 실제 내용물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통관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사하시는 이 물품은 무엇인가요? 보시다시피 상자에는 국산 고춧가루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물을 보면 국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가 반반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표기된 원산지와 실제 내용물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럼 이러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적발 건수가 많을 경우나 죄질이 무거운 경우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들여오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국내 소비가 많은 고추, 고춧가루 등이 그 대상인데요. 관세청이 주관하는 세관 통과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법적 처벌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시스타 뉴스 김현주였습니다. 실제로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중국산 식재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기 범법 사례와 관련해 관세청 원산지 심사 담당 직원 이은영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중국산 식재료 원산지 허위 표기와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선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허위 표기 사례를 적발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원산 생산 기준에 따라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2015년 약 195건으로 약 276억 원의 적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약재, 새우젓, 고춧가루, 매추김치인데요. 특히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들여오는 사례는 많이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산과 국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이 국내산 고춧가루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중국산 고춧가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는 국내산 고춧가루보다 색이 붉고 진합니다. 국내산의 경우 고추와 고추씨가 함께 갈리기 때문에 노르스름한 색을 띠지만 중국산의 경우 국산과 색깔을 맞추기 위해 색소를 첨가하기 때문에 더 색이 붉고 진합니다. 이러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물에 고춧가루를 타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춧가루를 물에 타서 둘을 비교해보면 중국산은 국산보다 물의 색이 훨씬 더 붉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색소 때문이죠. 이건 또 다른 예시로 혈액순환에 좋다 하여 수요가 많은 오가피입니다. 보시다시피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밝은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산 오가피의 표면이 더욱더 거칠기도 하고요. 이렇듯 자세히 보지 않으면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가 더욱더 양심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하니 차이점이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만약 중국산만 단독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정말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구별법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서 그만큼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평소에 많이 찾는 식재료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재료를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불량 먹거리, 원산지 거짓 표기 등 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대무역법에 의하면 고춧가루,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에 대해 경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이러한 제재 조치는 중복조사에 따른 기업 불편과 조사 부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문화, 이제 국내산이라고 모두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식자재일수록 더욱 높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 시스타 9시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